4월은 튜립의 계절이죠.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 어떻게 본산이라고 그럴 수 있는 이제 네덜란드의 리세 쿠켄호프 이 튜립 축제장이 굉장히 유명하죠. 그 전 세계 바이어들이 오고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하여튼 가장 아름다운 튜립들은 다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축제인데 지금 페이스북으로 보니까 한참 지금 그 축제 기간이라 엄청난 사람들이 오고 있더라고요. 저희 꽃다문에도 이제 튜립들이 한 7~8가지가 지금 한참 만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다양하게 튜립의 이제 종류별로 한번 담아봐 봤습니다. 이 튜립은 이제 꽃말들이 좀 다르죠. 색상에 따라서 이제 빨간색은 뭐 열렬한 사랑, 노란색은 뭐 즐거움을 뜻하고 이제 보라색 계통은 약간 그 부끄러움 이런 걸 뜻하고 이제 색상별로 좀 다른 이제 그런 꽃말들을 이제 가지고 있죠. 하나의 개화 기간은 뭐 한 열흘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. 꽃봉오리 상태에서. 그리고 보통 이제 낮에는 이렇게 열고 밤에는 닫죠. 햇볕이 없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그리고 이제 한 4월 하순쯤 되면 이제 꽃잎들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. 색상이 좀 화려한 게 특징이고 전국의 지금 지자체에서 4월 꽃축제 하면 전부 다 튜립 아니면 이제 꽃잔디가 지금 보편화되어 있죠. 우리나라에서도.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서 이제 매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품목이죠. 요거는 이제 한 4년 전에 심었던 것, 이제 꽃이 진 뒤에 바로만 잘라주면 이렇게 꾸준히 나옵니다. 그리고, 이게 튜립은 어디에 심더라도 이렇게 좀, 몇 포기를 같이 군식해 놓으면 아주 잘 어울립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주연이라고 할 수 있죠. 이제 이 튜립은. 그리고 그 주연급으로 여러 가지 이제 속근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제 양지꽃이에요. 우리 자생식물이죠. 여기저기 햇볕 쨍쨍 쬐면 아주 완벽하게 꽃잎을 열어서 많이 피는데 개화기간도 좀 길고 번식도 잘 됩니다. 얘는 이제 무늬 둥글레하고 지금 빈카 메이저하고 이제 같이 혼식을 했는데 서로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빈카는 좀 기고 이렇게 둥글레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무늬 빈카죠. 이제 좀 추위에 약해서 이제 온실에서 가꾸고 있습니다. 고추나무예요. 고추나무. 보통은 좀 큰데 얘는 좀 작고 잎이 좀 무늬가 있는 그런 종류입니다. 아직은 안 피었네요. 이제 할미꽃은 거의 끝나가죠. 뭐 거의 한 3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지금 4월 한 중순까지 피어 있는데 이제 슬슬 이제 꽃잎은 떨어지고 이제 백두엉이라고 그러죠. 이제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노랑 할미꽃인데 얘는 조금 이제 개화가 늦네요. 이제 생육도 좀 떨어지지만 그리고 이제 수선도 3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다 거의 끝나가죠. 일부 좀 늦게 꽃이 피는 이제 만생 계열이 지금 이제 막 피고 있네요. 수선도 참 예쁘죠. 뭐 자존심, 자만심 이런 이제 꽃말을 가지고 있는 종류인데 종류도 굉장히 많고 또 향기 있는 것도 있고 뭐 제주에 보통 한 11월에 그 제주 수선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참 좋은 이제 봄 초하류죠. 이건 이제 봄맞이 꽃이에요. 봄맞이. 언뜻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바닥에 딱 보면 정말 보석처럼 아름답습니다. 이제 은방울 수선이죠. 이렇게 이제 스노우플레이크죠. 원래는 이제 은방울 수선인데 참 예쁘죠. 꽃이 종처럼 야래를 향해서 보는데 색상도 좀 연하고 질감도 좋고 이제 크리스마스 로즈라고 그러죠. 헬레브로스인데 개화기간이 뭐 하여튼 지겨울 정도로 오래 가죠. 그리고 이제 삼색 조팝나무인데 한번 지상부를 이렇게 잘라줬더니 이렇게 꽃 잎들이 훨씬 커지네요. 그리고 명자꽃나무인데 이제 흑광이라고 하는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빨간색이라 요즘 이 품종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라일락이죠. 라일락. 이 젊은 날의 추억 이런 꽃말을 가지고 있는 정말 향기 좋죠. 하지만 그 잎은 엄청 쓰죠. 이게 사랑과 이별이 같이 있는 이제 그런 꽃입니다. 무늬 숙부쟁이에요.
바닥에 키는 뭐 한 5cm나 될까요? 바닥에 쫙 깔리는데 이 바닥 그 이 무늬로 바닥을 장식하는 상당히 좋은 지피 소재 같습니다. 은방울 꽃이에요. 나중에 꽃에서 향기도 있죠. 뭐 상당히 이제 일제히 많이 번지기 시작하는데 좀 반 그늘을 좋아하고. 꽃잔디도 지금 여기저기 뭐 정읍에도 지금 보니까 이게 방천이죠. 그 냇가 벽에 쭉 대군락을 조성을 했던데 얘도 한 달 정도 아주 거의 원색적으로 가는데 다른 것들하고 이렇게 같이 혼식을 해도 잘 어울립니다. 그래서 좀 키가 작으니까 앞에다 심고 뒤에는 이제 삼색조합 그 사이사이에 튤립들 들어가면 앞에서 보면 입체적으로 이제 색상이 좀 아주 강한 것들끼리 들어가 있지만 뭐 그런 대로 이렇게 봐줄만 한 것 같습니다. 이제 꽃잔디도 색상이 이렇게 이제 진 분홍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. 이렇게 이제 좀 색이 연한 것들도 그러면서 이제 복색이죠. 그러면서 이제 분홍색도 좀 연한 것들도 있고 꽃이 좀 큰 것도 있고 뭐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백리향이에요. 앞으로 한 달 정도 일제히 뭐 한 길이가 한 10m 정도 백리향길이 있는데 향기도 좋고 좀 있으면 이제 벌들이 엄청나게 달라듭니다. 윙윙윙윙 소리가 날 정도로 쓸어도 이제 향기가 참 좋죠. 이 흰들제비꽃이에요. 찾아보니까 이게 워낙 번식력이 강해서 그런지 거의 뭐 조금 그 이게 방치 안 하는 데는 얘들이 다 점령을 합니다. 그런데 꽃도 뭐 그런 대로 봐줄만 하고 같이 다른 것들하고도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비꽃류가 이제 몇 가지 저희 꽃다문에도 여기저기 자기들 살만한 곳은 살고 있습니다. 뭐 색상도 예쁘고 예쁘죠. 이런 이제 그 일반 제비꽃도 있고. 얘는 뭐 서울 제비꽃인가요? 뭐 이런 종류 같습니다. 그런가 하면 얘는 종진나물이라고 그러죠. 얘도 제비꽃의 한 종류죠. 뭐 미국 제비꽃이라고 해야 될까요? 굉장히 번식도 강하고 보기도 좋습니다. 민들레, 이게 서양 민들레죠. 서양 민들레는 뭐 거의 10월까지 꾸준히 가니까 굳이 이걸 잡초로 보고 뽑을 일은 아니죠. 이게 이제 보리수 나무인데, 왕보리수 나무인데, 이제 한참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. 이제 늦여름에 빨간 열매가 달리겠죠. 꽃 산딸나무 종류인데, 미국 산딸나무. 그래서 지금 막 이제 꽃잎이 좀 열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. 한 세 가지가 있는데. 애기똥풀이죠. 그냥 흔히 보이는. 얘도 뭐 거의 잡초처럼 막 번지는데, 특별히 옆에 막 이렇게 방해하거나 그러진 않아서, 노랗게, 얘도 한 10월까지 계속 드문드문 꽃이 피죠. 그리고 이제 냇가가 있는데, 냇가, 이걸 호환블럭이라고 그러죠. 그 전에 여기 돌만 채워져 있던 걸 이제, 저희가 이제 돌 다 빼내고, 거기 흙 채우고 해서 이제 돌단풍, 섬처럼 꽃, 이런 것들을 심었죠. 그랬더니 현재 완전히 이제 녹색의 이제 블럭이 돼서 이제 생태적으로 좀 건강한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개나리인데 잎이 황금색인 이제 황금 개나리입니다. 꽃은 일반 개나리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잎 모양이 이제 황금색이라. 그리고 이제 이 사과 종류인데 루비에스인가요? 그 품종인데 이제 꽃을 보려고 심었죠. 근데 사실 과일까지 가려면 쉽지는 않죠. 분꽃나무죠. 꽃에서 아주 분냄새가 진하게 나는. 그리고 이제 꽃딸기라고 그래야 되겠죠. 색상이 이렇게 빨간색인 뭐 그런데 열매도 그런 대로 먹으면 합니다. 이게 이제 배나무인데 자꾸 이제 잡종화된 것 같아요. 일반 그 과수원에서 재배하는 배나무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 그리고 이슬아지죠. 산행도 종류인데 이슬아지도 이제 거의 끝물입니다. 개복숭아꽃이죠. 백해복사꽃. 색상도 헛꽃이면서 참 예쁘죠. 분홍색으로. 그리고 이제 이 글레코마인데 밑에는 지금 이제 아까 백리향 종류 해서 서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약간 둘 다 기는 타입이긴 한데 서로 특별히 문제 없이 잘 만병초가지 만찬 피어 있길래 찍어봤고요. 이 나비도 지금 한참 바쁜데죠. 이 날갯짓이 참 우아합니다. 이제 서열이 정해진 우리 금자하고 이제 새로 들어온 흑자도 아주 행복한 이게 4월의 한나절입니다.